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저희 집에 어떤 멤버가 놀러 올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연 언니네 놀러 왔는데 초대받아서 예쁜 꽃을 제가 직접 사왔습니다. 제일 예쁜 꽃으로 골라왔어요, 정연 언니를 위해서. 정연 언니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디저트도. 안녕하십니까. 뭐야 꽃이. 언니. 언니를 위해서. 우와. 왜냐면 이유가 있어. 와, 냄새 짱이야. 뭔데? 장미야. 왜 장미? 장미 같아. 언니 파트야! 빨간 장미를 사왔어야지! 어? 아니 근데 이게 더 예뻐서 화사해서. 고마워! 들어오세요! 예. 안녕! 처음 보는 강아지야 언니? 어, 내가 임시보호하고 있는 강아지인데. 아 진짜? 이름 뭐야? 유키! 유키야? 안녕! 오. 안녕! 밥 안 먹었지? 어, 너무 배고파. 자,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언니가 직접 한다고? 그냥 조리 정도. 아, 깻잎이야. 우리 깻잎 논쟁하지 말자고. 그래, 우리는 두 장 세 장씩 먹자고. 그래. 오늘은 내가 요리사. 너는 그냥 앉아만 있어. 진짜? 뭐 안 도와줘도 돼? 뭐 해주려고요, 오늘? 오늘의 메인 메뉴는 네. 미역국과 아 미역국 찹스테이크입니다.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를 미역국은 어제 미리 내가 만들어놨고. 언니가 만들었다고? 직접? 응. 이야, 데이트니까 언니가 내줘. 별꼴이야. 하. 아니 언니 그거 봤어? 나? 나연언니랑 수희랑 데이트하는 거? 겁나 어색하던데? 아니 솔직히 안 어색하거든? 근데 촬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어색하지. 그런 거 같아. 솔직히 그냥 있으면 편한데 너무 그 촬영이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 그런 거 같아. 비주얼은 너무 좋은데? 장난 아니지? 응. 언니 드레싱 뭘로 할래? 어, 너 먹고 싶은 거. 오늘은 너의 데이야. 나는 언니 발사믹 괜찮아? 응. 그럼 발사믹? 맞죠? 어때? 나도 맛만 볼게. 어때? 대박이지? 그만 먹어! 맛만 보게, 맛만. 그만 먹어! 알았어. 정연 언니가 한 미역국, 참치 미역국, 스테이크와 감튀, 발사믹 소스 들어간 샐러드, 깻잎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팠죠? 배고팠어? 응. 많이 먹어. 맛있다. 맛있어. 응. 오늘 미나 생일이잖아. 응. 그래서 미역국 끓였어. 이따 갖다 주려고. 어때? 좀 짜? 조금. 그치? 물을 넣긴 했는데. 꽤 괜찮아. 응. 맛있네. 응. 그니까, 우리 멤버들이 응. 너랑 채영이 빼고 응. 내 본가에 어. 다 왔더라고. 응. 근데, 너랑 데이트한다니까? 뭔가,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밥 요리를 먹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언젠가 또 너가 우리 집 본집에 놀러 오지 않을까. 너무 감사하다. SOS를 찾지. 너무 맛있다고 전해드려줘. 나 잘 먹는 모습 보면 좋아할 거야. 너무 맛있어,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잘했어, 오늘. 그치? 진짜. 응. 나 이거 간도 안 보고 그냥 있어. 그래? 응. 우리 옛날에 응. 데뷔 초반 때 응. 진짜 요리도 안 하고 완전 안 했지. 전혀 응. 안 했지. 그냥 스케줄 갔다 오면 각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다리 하나 들고 화장 안 지우고 너 안경 끼고 그냥 이게 딱 생각나는 게 다리 하나 들고 컵라면을 이렇게 혼자서 먹고 있었던 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얘기를 아직까지도 한다, 언니. 이런 거 하고 왔는데. 어. 식탁에 앉아가지고, 다리 하나 들고 안경 끼고. 그래서 우리 서로 막, 야, 오늘 진짜 힘들지 않았냐? 이러면서. 진짜 데뷔 때 생각하면은 좀 뭔가 정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치. 정말 뭔가, 그냥 기억, 또 없이 그냥 막 진짜 바쁘게 그냥 갔어. 야, 그냥 두 장씩 먹어. 왜? 난 지금 한 장 먹고 싶었어. 고기 더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먹어. 맛있어. 언니 뿌염해야겠다. 나 존버할 거야. 존버한다고? 응. 존중하면 버틴다고? 맞아. 그거야. 땡큐. 언니 이거 먹고 디저트도 먹어야 돼. 먹자.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되게 안어색한데 왜 이렇게 애들 어색했지? 그러니까 나연 언니랑 쯔이랑 되게 어색해 보였는데? 그럼 강박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이런 분위기가 난 이번 촬영 계기로 해서 언니랑 놀러 가고 싶었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데뷔 초에 놀이동산 갔었잖아, 기억나? 트와이스 TV 찍어서. 기억나. 에버랜드 갔었잖아. 그때 나는 진짜 뭐 바이킹 롤러코스터 전혀 못 탔어. 근데 나는 언니 때문에 탈 수 있었거든, 내가. 진짜? 왜? 언니가 계속 다 할 수 있다고. 한번 타보라고. 언니 믿고 타보라고. 언니가 계속 그래서 나 그래서 탄 거야. 그래? 그래서 뭔가 그 액티비티 하면은 언니가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아, 다른 멤버도 물론 그렇지. 언니가 있으면 그런 거 무서운 거 타도 뭔가 언니가 옆에 있으면 계속 힘 실어주니까 탈 수 있었다, 그때도. 그래서 이번에 타고 싶었는데 좀 아쉽지만. 아, 그냥 우리 둘이 그냥 가자. 한번 타러 가시면 좋겠다. 응. 번지점프 하자. 아, 번지점프 했냐? 너무 무서워. 나 번지점프 해봤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있더만. 동반으로 안고 뛰는 거. 커플로. 아, 그래? 응.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랑 안고 뛰게? 언니. 난 혼자 뛰고 싶은데. 나 혼자 절대 못 뛰어. 근데 우리 데뷔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둘만 어디 간 거는 없지. 없지. 왜냐면, 그러니까 숙소에서, 숙소에서는 먹은 적 있어. 근데 단둘이 시간 잡고 나가서 밖에서 먹은 적은 없지. 그치. 처음 만났던 날? 연습생이었겠지. 연습생 때? 너는 항상 사과머리를 하고 있어. 알지? 앞머리 한참 기르는 중이었어가지고. 나는 언니 연습생 때 이미지는 언니 완전 짧았어, 진짜. 완전 짧았고. 짧았지. 항상 이쪽 눈을 가리고 다녔어. 아니야, 아니야. 야, 너 왜 그런 줄 알아? 회사에서 시켰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 회사에서 시켰다고. 회사에서 너는 한쪽 눈 가리는 게 예쁘다고. 진짜 일어나. 그래서 나 전혀 안 답답한가? 넘어진 적 없어? 없지. 진짜? 나는 그 이미지가 되게 센. 난 제일 센 게 그거야. 너의 독수리 춤. 프리스타일 춤 출 때? 프리스타일. 뭐야 저게? 이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나는 솔직히 애들이 프리스타일 되게 싫어했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넌 솔직히 좋았지? 말하면 난 좋았다. 난 재밌었어. 내가 보기엔 너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아, 나 완전 아이야.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런가? 아니야, 근데 난 완전 아이인 것 같아. 이는 아니야. 너 나랑 MBTI 똑같은 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우리 둘이 성향이 비슷한가? 그런가? 우리 둘이 똑같고 또 누구랑 똑같지? 누가 누구랑 똑같지? 멤버들 중에? 우리 둘만 똑같았어. 완전 진짜? 똑같은 거는. 아, 진짜? 응. 나는 널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이 났어. 와, 진짜 재밌겠다.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뭐 있었어? 아이디어 생각한 것 중에? 일단 이 밥을 진짜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너가 면허 땄잖아. 그래서 너가 운전해서 가는 뭐 그런 것도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서로 화장해주기.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밌을 것 같긴 해.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했지. 그때 나연 그때 미국 투어 했을 때였잖아. 맞아. 그때 나연 언니가 정현 언니가 되게 너랑 한다고 되게 설레했어 막 이러는 거 나한테. 나 되게 좋아했어. 몰랐네. 그래? 우리가 진짜 바쁘긴 바빴나 봐. 7년 만에 이게 처음이야. 그러게. 와, 항상 고맙지. 나는 그게 생각났어. 뭔데? 최근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군대 다녀온 후로, 그러니까 촬영하고 난 후로 제가 진짜 원래도 초코를 좋아했지만 완전 그 당시엔 초코파이에 미쳐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언니가 아마 내 침대에 그때 맞아. 2층 침대였으니까 내 침대에 이렇게 초코파이 박스를 내가 박스를 줘가지고 나 그게 너무 아직도 기억나. 얘기하면서 그게 생각났었어. 아, 그때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뭔가 생각지도 못할 때 이렇게 훅 그런 게 들어오면 더 감동인 것 같아. 나는 항상 너가 매 년마다 편지 써줬잖아. 그랬었나? 되게 조그만 작은 선물이라고 해도 막 핸드크림 이런 거 주고 그 편지를 내가 다 모으고 있거든. 진짜? 지금까지 아직 다 있어. 아직도 있어? 응, 아직도 있어. 그냥 조그만 쪽지라도 다 있어. 근데 그런 걸로 한 번씩 이제 멤버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전하는 뭔가, 알지? 말로 못하고 글로 마음 전하는 그런 뭔가 얘기들이 있잖아. 맞아. 잘 먹네. 맛있어. 나 진짜 배고팠어. 디저트 뭐? 일단 배가 있으니까. 너 원래? 아니 너 다 먹고 같이 먹자. 마카롱도 있고. 야, 맛있겠다. 그지?
그래도 다 먹고 왔어. 이거 세팅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뭔 말인지 알았지? 못 알아들어. 다 먹었어? 어. 그럼 좀 치우고. 그래 그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 어. 라이더 자켓 입고 음식 쓰레기 청소하는 정연 언니. 패션은 정답이 없어. 다현아. 응? 설거지 해주고 가는 거지. 나 꽃다발에서 왔잖아. 뭐라고? 뭐라고? 게임하자 그러면. 게임? 설거지 게임. 그거 할래? 뭐? 물폭탄 게임. 그거. 어차피 촬영 끝났다. 안 돼. 그래? 어. 그래? 언니 요즘 뭐에 관심 있어? 너. 김다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취미. 취미? 응. 없어. 평소에 뭐 해? 평소에? 응. 뭐 안 해? 언니! 아, 진짜로. 난 취미를 찾는 중이야. 뭐 하고 싶어? 넌 뭐 하는데 요즘? 나 요즘 필라테스 다시 시작했어. 필라테스? 응. 필라테스 말고 뭐 없어? 필라테스 말고? 나 훌라후프. 어? 훌라후프. 갑자기? 아 원래 좋아했어. 원래 좋아했는데 가끔 하다가 이제 산 거야. 너 나 훌라후프 하는 거 못 봤구나? 난리 나 훌라후프 하면서 뛰어. 나 진짜 뛴다고? 뛰면서 훌라후프 해. 어, 저 있어? 훌라후프? 없지. 한강 가면 훌라후프 있어. 제가 했는데 내 재능을 찾았잖아. 언니 그럼 취미로 훌라후프 하면 되겠네. 진짜 잘해 나. 그래서 취미가 될 수가 없어. 너무 잘해서. 어머머. 야, 나중에 시합하자. 나는 나 오래 해. 난 오래 하면서 뛴다니까? 진짜로? 아, 나 요즘 또 빠진 거 있어. 뭔데? 거품 목욕. 거품 목욕? 응. 너무 행복해, 그거 하면. 뭐가 좋아? 진짜 그냥 릴렉스 돼? 응. 이렇게 있으면 응. 향도 좋고 이 뽀송뽀송해져, 피부가. 그치, 그치. 그리고 이 거품으로 응.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야 상상가 하지 마. 너 혼자 거품으로 놀아보고 코에도 찔러보고. 왜 빨개져?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도 보고. 거품은 안 해봤어. 나도 그랬는데 거품은 또 달라. 아, 해봐. 추천. 아, 그래. 해봐야겠다. 뭔가 샤워하고 나오면 응. 아 뭔가 알찬 기분이야. 그런 표정을 하지 마. 어, 너 지금 뿌듯해. 알찬 기분이야. 뭔가 그 시간이 너무 기똥차 진짜. 우리 다현이는 되게 많이 성숙해졌어. 그러니까 진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진짜 어떤 사진을 찍어도 진짜 애기다, 애기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되게 성숙해지고 되게 어른스러워졌네라는 그 이미지로 바뀌었어. 그리고 너가 되게 보수적이잖아. 그치, 그랬었지. 어. 근데 지금은 막 쇄골도 보이는 옷도 입고.
너 원래 쇄골도 보이면 안 되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치켜 올렸어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쇄골 보이는 옷 입고 막 나이가 점점 드는구나 싶었지. 우리 다 성인이고 지금은 누가 뭐 뭔가 데뷔 초에는 되게 부끄러웠어. 항상 똑같은 거야 스타일링이. 다양한 의상을 입어볼 수 있으니까 아, 재밌더라고. 나 그래서 이번에 화보 촬영에 한 거 있는데. 아 그래? 언니가 지금 처음 보는 거야. 보여줘. 얼마야길래? 거품 목욕하는 거 찍는 거 아니지? 이렇게 찍었어. 미쳤나 봐. 합성 아니야? 다현아, 너 응? 진짜 과감해졌다. 그래, 반신욕 했네. 반신욕 찍었네. 언니 약간 언니의 진짜 쏙 큐트하게 아, 해가지고 완전 핑크핑크 막 인형같이 그렇게 꾸며서 하나 착하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싫어.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를 우리 원수분들 원하진 않아. 원해. 아니야. 절대 절대 원하지 원해. 않아. 언니가 보여주지 않았던 언니 약간 뭔가 걸크러쉬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완전 핑크 배경에 팬들은 보지 않는 모습. 와 정현이가 이런 모습 있었어. 와우 새롭다. 이럴걸? 모습 아니야 도전 한번 해봐. 화보는 또 다르게 하는 게 또 그런 재미가 있지. 생각해볼게. 어땠어 오늘 나랑 데이트하니까? 너무 웃겼어. 왜? 광대가 너무 아파. 나 지금 화장 또 고쳐야 돼. 너무 웃어서. 아, 나 이렇게 정말 뭔가 둘이서 이렇게 진짜 밥 먹는 거는 정말 뭔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안 어색하고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 그러니까 나 3시에 왔는데 이렇게 벌써 한 시간 지나갔네? 2시 반에 왔어. 아, 너 2시 반에 왔나? 2시 반에 왔어. 지각했어. 원래 2시 촬영인데. 아, 꽃 주문하느라고. 미안해.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로, 진짜로. 꽃 이거 하느라고 늦었어. 진짜? 그 거기서 다 만들고 고르고. 어? 진짜 너무 사온 거야? 진짜 내 선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사온 거야! 꽃도 되게 감동이야. 되게 엄청 진짜 골랐어 언니. 감동이야 진짜. 튤립을 할까 막 핑크색을 할까 엄청 골랐는데 고마워. 언니가 좋아해서 다행이다 진짜. 아,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고마워. 이거 여기다가 해놓을게. 그래 잘가. 빨리 가줬으면 해. 이건 고마워. 우리 오늘 데이트했어요. 안녕. 재밌게 봐주세요.아니 나 너무 가야 돼. 안 해도 돼. 장난이야.